안녕하세요. 네, 김해에 사는 박은주입니다. 오늘 신청하신 게 된 계기가 신병을 오래 앓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살, 21 때부터 그러니까 뭐 증상이 심장 부정맥이라고 했는데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싹싹 다 검사를 다 했어요. MRI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상세불명의 부정맥 이래가지고 심장 두근거림만 계속 오더라고요. 11시부터 한 5시까지는 거의 잠을 못잘 정도로 예,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뭐 연기, 하얀 연기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뭐 몸이 떨린다거나 예, 아니면 다리나 이제 몸 다른 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릿저릿한 느낌이 이게 쫙 올라온다거나 뭐 그런 게 계속 그 시간대는 항상 있어요. 지금까지도 어제도 그렇고 잠을 재고 다못 자고요. 부정맥 약을 받아와서 먹었는데도 이제 먹고 있는 중에도 계속 심장이 뛰고 두근거려가지고 실신도 3번을 했었고 근데 병원을 갔는데 괜찮은데 자꾸 심장이 뛰고 자꾸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니까 의사 선생님도 이제 병원에서 안 내버려 주, 안 돼, 나,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약을 거기서 먹으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병원에 안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있는 도중에도 심장이 뛰어가지고 새벽에 간호사님들 오셔가 체크 계속 하고 가시고 예, 꼭그 시간에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 엄마, 네. 신내림은 아니고요. 지금 단지를 이제 모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받게 된 계기가 한참 저그 초반에 뭐 많이 보이고 했을 때 20살, 21살쯤 그쯤에 저 혼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저희 언니, 저희 동생, 저 이렇게 세명다 형체들을 많이 봤어요. 그 시기에 아빠도 많이 아프셨고 그때 엄마가 이제 그거를 조금 막아주신다고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엄마가 받으면 이제 우리는 괜찮다. 예, 그리고 오시고 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선생님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엄마도 어디 가서 물어봤을 때 단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루션이 진행되고 바라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냥 앉아. 엄마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응? 살기 힘든데, 그죠?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맞지? 엄마가 다 했으면 좋았을 그 생각도 해보고, 고생했어. 사는 동안. 다쳤구나. 손가락 아파가지고. 신주 단지를 모셔봐도 소용이 없어? 구슬해봐도 소용이 없어? 앉아서 얘기할까요? 은주 씨, 많이 아프겠다. 요즘 들어가지고 조금 이게 뭐가 훅 치고 들어오는 걸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도 좀더 아픈 것 같고. 아니, 뭘 했길래, 기분이 확 열렸어. 아니,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기분이 이렇게 열린 것 같진 않아. 네가 뭐신 테스트를 했든 뭔가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기분이 다 열린 상태고, 신보다는, 신은 계시지만, 어떤 조상들이나 영가들은 네한테 계속 지금 많이 왕래를 해. 넌 제자야. 뭐 했니? 방송 유튜브
솔직히 자금 사정 때문에 힘들어서 뭐 당장 그 티내림을 제가 막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지라 그래서 신청을 하게 돼서 출연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가서 다녀오고 나서 그때보다 지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구도 잡아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열려버린 느낌. 네. 그럼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서 다시 이거 신청하시죠? 네, 맞아요. 거기서 뛰어보고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문을 닫지는 않았잖아요. 그거를 뭐 걷어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 네, 많이 힘들고 몸으로도 많이 지고 잠 자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어떨 때는 먹지도 못하고. 그게 너를 보면 어릴 때부터 쉽게 말을 하면 뭐 예감이나 직감이나 꿈이나 되게 빠르게 꿨을 거고 어떤 데는 그게 신인지 자연인지 어떤 거를 네가 볼 수 있는 사주도 가졌어. 그래서 모든 거에 네가 아 이건 이럴 거다 하며 그렇게 맞아 떨어지게끔 네 생활이 다 줬는데 신인지 몰랐어? 조금씩 보여줄 때는 뭐 그러다 말겠지 하다가 이제는 명확하게 뭐가 보이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 몸에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거나 이럴 때 이제 누가 보이거나 하경으로 뭐가 그림이 지나간다거나 솔직히 굿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게 그곳이 신내릴 곳이 아니었던 것 뿐이지 저도 저딴에 이제 애들이 조금 낳고 키우면서 그때는 조금 이제 누르고 간다고 생각하고 시기를 시간을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아이들도 지금 뭘 같이 치우고 있고 누구 또 큰애는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네가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네? 네, 알고는 이게 저 딸의 그냥 제 느낌에 제 느낌에는 이게 아 그런갑다 했을 때 엄마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집에 모셔놨던 분도 있었고 아빠 사주도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아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 그런 영향인갑다 라고 이제 처음에 딱 뭘 무언가를 보았을 때 이제 엄마한테 바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가 굿도 하고 어쨌든 살려고 했잖아. 어떻게든 애도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굿은 했으나 어느 집을 위주로 했는지 너 그 친정 박씨 집 위주로 한 거 아니야? 그 당시에 하셨던 분이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 저희 집안 이제 잘못돼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위주로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위주로 굿을 했었어요. 몸을 안 아프게 하려고. 자 네가 무당이 돼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어. 자, 네가 몸이 안 아프려면 첫 번째 신이 판단 나야 돼. 사람 집집마다 조상님 다 계시고 신이 계시지만 무당을 해야 되는 신명은 조금 달라. 그러면 그 신의 주인공이 되고 좀 험하게 갔든 안 좋게 갔든 조상들은 당연히 조상단으로 다 회원을 시켜드리면 돼. 근데 네가 아무리 구슬해도 어떤 신이 너한테 와서 너를 무당을 하자 하는지 뭐 때문에 무당을 하자 하는지 가 판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가 뭘 해도 그때로 보니까 힘들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네가 빌고는 있으니까 버티고는 살아. 근데 네가 37쯤부터는 이 신문이 확 열려버렸거든. 그때부터 화경으로 다 보게 되고 집안도 뭐 경제적이든 가족 간의 우라 불화도 그때부터 다 생길 거고 아이들도 그때부터 바람이 지금 다 들었어. 근데 네가 신을 테스트했든 찾으려고 뭔가 노력을 했든 그러면서 정확한 신줄은 못 잡으면서 네 몸은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어. 북소리, 뭐 장구 소리, 방울만 줘도 너는 흔들게 돼 있어. 그러면 흔든다고 다 너는 신받아야 돼? 라고 지금 한 것 같아. 어떤 신이 주력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희 시댁 쪽은 아예 지금 판단이 안 났고 아이들을 지키는 게 시댁이야. 양신집이 박씨가 아니야. 이 박씨 가정이랑 차씨로 계속 했던 거야. 자 엄마 친주단집 오실 때 누구를 모셨어요? 그 할머니라 했어요. 어느 집의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러 분이잖아. 조모 할머니,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그건 잘 몰라요. 그냥 할머니라는 거? 예. 신주단지 오시는 분 무조건 할머니가 맞아. 예. 그러면 아직 몇 대인지는 그건 잘 몰라요.
엄마도 예감 바로 꿈 바로잖아. 뭐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꿈을 안 꿔요. 아예 꿈이 없어요. 왜? 엄마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 예, 아예 꿈이 없어요. 그 엄마 젊었을 때는 총기 좋고 예, 엄마 무슨 그래요. 소방복이 있어, 자식복이 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가정 이루고 살아야지. 엄마가 어디 가서 경우 바르지, 어디 가서 예의 바르지. 척하면 삼척이라서 말 안 해도 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다 해주고 평생을 살았는데 고생 많이 했어. 평생을 이러고 살고 알지 엄마도. 엄마가 신을 받았으면 딸들한테 안 내려갔을까 후회도 했을 거고. 근데 저는 오로지 일만 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맞아. 일을 안 하면 이게 가정이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 먹고 사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돌아볼 시간 여력도 없었고 너희가 어떻게 크는지 챙겨줄 시간도 없이 엄마 인생은 그렇게 흘러왔다.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든 살자고 신주단지라도 모시고 너희 지키자고 엄마 노력은 맞는데 자 박씨가 좀 신명에 의한 몸주신이 있겠죠. 그죠? 분리자고 하는 신과 양신집의 신이 판단이 나야 되고 자 여기서 양씨, 박씨 사실 엄마 몸주도 있어. 근데 여기 차씨는 양씨하고는 남남이나 똑같아. 네가 살고 네 애들이 살려면 양씨가 좀 박씨 명당으로 판단이 나야 되고 너는 출가 외인이야. 지금 신주단지를 모셨다고 해도 박씨가장 할머니가 제대로 오신 것 같진 않아. 누가 모셔줬냐고 신단지를 모셨으면 똑바로 모시지. 딸이 모셔야 되는데 엄마가 모실 게 아니래요. 아니 신주단지라는 네. 우리가 신주단지를 모시죠. 그러면 이 세준 할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신다 생각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고요.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모시고 계시대요. 시어머니가 모시고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한 달 만에 아빠가 누우셔서 결혼하고 한 달 만에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메르는 병을 모시고 가니까 이안 말기라고 그냥 모시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이제 저는 쉬었다니 그러면 전혀 그런 처음 봤어요. 그런 걸 아예 모르고 살았으니까 친정에서는. 그걸 집에서 옛날에는 구슬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구슬을 하면서 내 그러면 모시지 말라고 이제 보내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우단지를 그때 그 시어머니 모시던 걸 아마 저는 그리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 모시던 거를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가 물어보니까 이제 모시락해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실 때 구슬 할 거 아니야. 예, 이제 여기 가까운 예, 그런 무당들 예, 법당 그 스님 거기서 모셔가지고 집으로 왔지. 그럼 구슬 할 때 모셨으면 뭐 그 전에 시어머니가 모셨고 있었으니까 박씨 가정은 대대로 신주단지를 모셨던 집이니까 어머니가 모시고 왔을 때는 왜 모셔야 되는지 물어봤어야지. 이제 뭐 이제 가정이 자꾸 그대 애들이 그때 사춘기 좀 지나고 해서 사춘기 그때쯤이니까 아 이제 모시라 해서 좀 이러면 좀 애들이 좀 조용하려나 하고 그래가 모신 거죠. 자 이 집은 박씨 가정은 원래 대대손손이 저렇게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빌던 집이다. 산도 위하고 용신도 엄청 많이 위하고 조상을 위하던 집이에요. 자 할머니들이 왜 빌었냐면 자식들이 명이 없었어. 남자들이 명이 짧았어. 다 단명이들이거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오래 사셨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단명으로 일찍 가신다. 그래서 세준이라는 신은 신주단의 신은 자손 대대로 명을 주는 신이야. 자 명이 있어야 복이라는 것도 와. 사람이 대주재간을 타고나잖아. 먹을 복도 타고나. 근데 명이라는 게 건강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 때문에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이 집을 지키는 삼신 할머니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가정에 자식도 편안하게 해주고 대주나 기주도 편안하게 해서 가정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세주를 모시는 거야. 그거는 엄마가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 할머니가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야. 단지의 주인공.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모시라 하니까 모시고 좋으려고 했지만 그 할머니가 어떻게 내가 모셔야 되고 근데 모셔놓고도 바람살날이 없는 거지. 예, 모셔놓고도 뭐 특별한 게 뭐. 그치. 뭐가 좋아지지가 않아. 자, 이것도 신이잖아. 신을 모시려면 박씨가 좀 사실 명당에 조상들도 다 닦여야 이 신도 역할을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벌써 여기 이 신주단지의 신명은 시할머니, 시어머니 말고 위 어머니, 어, 시할머니가 제일 많이 지금 왕래를 하시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능력이 쉽게 말하면 다 포용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어. 자, 은주씨 사주를 보면 천신제자야. 태어날 때부터 태중신명이야. 아버지 11일, 엄마 100일 때 삼신 할머니가 너는 살다가 힘이 들면 날 찾아라. 어디 가도 네 밥 먹을 건 주고 네가 하고 싶으면 잠시는 열어주나. 네게 없다. 그러니 힘이 들면 날 찾아라 하고 천신의 칠성과 재석이 여러 신들이 계시지만 거기서 도수를 따서 네 사주를 재석 할머니하고 네를 딱 점주했어. 그래서 네가 친정에서는 업이 분명한데 네가 태어나고부터는 뭔가 또 안 되는 것도 되게끔 열어는 줬어나 네가 점점 크면서 그게 또 꺾어지고 바람이 너로 인해서 계속 불어. 왜? 네가 명이었거든. 신을 모신다는 거는 내가 이제 내 목숨이 다 됐으니까 신으로부터 새로운 목숨을 받는 거야. 덤으로 사는 거야, 무당은 건. 그래서 남의 근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무당의 운명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네가 양식집에 시집을 가도 그 집에 살기가 너무 빡빡할 일이 생기고 자식을 놓고 해도 그걸 다 키우고 살기가 네가 힘든 거야. 지금 현재 신주단지에 계신 분은 조상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신이 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이 안 계신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허주들이, 조상들이 왕래를 하겠죠. 빈 공간이니까. 그래서 저 분은 태송을 하는 게 좋겠고. 네, 어느 날부터 아예 꿈이 안 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막혀버린 네, 거야, 기운이. 응. 내 생각에. 그래서 태송을 하는 걸로 하고 잘 닦아서 보내드리고 은주가 어떻게 살 건지 제자면 어떤 신명이 와 사자하는지 또 양씨가정 박씨명당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아이들이 커오는데 보이고 들리고 사는 게 힘들면 안 되지. 그 바람을 좀 막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을 해서 신이 하자는 대로 해. 이제는 답이 없어. 아무리 네가 제자라 해도 버림 안 하면 신이 와서 니한테 확 열어주기도 힘들어. 그거를 닦는 게 먼저고 너희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먼저 신의 1번이야. 알았지? 네. 그래서 오늘은 잘 판단해서 해보자. 그럼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신주 단지 50대를 가보자. 은주야. 은주야, 니 뭔 대려? 보자기. 안다요? 네. 사다. 조심. 보자기 고르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챙겨서 갈게요. 그러면 불당에서 만나요. 우리 양씨가정 박씨명당 밝혀보자. 네. 힘수생에 나는 박씨 기주 일신이 다 해병이 들고 아프기는 다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병원을 가도 병명이 없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아서 이게 도대체 귀신병인가 신병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네. 오늘 양씨가정 박씨 명당을 둘러보면 임술세계는 박씨 기준은 너는 제자다. 무당사주 팔자가 분명하고 네. 이 길을 가고 신을 위하고 청배를 해야 네가 네 명도 이어가고 너의 자식 명도 이어가는 건 변하지 않는다. 무당을 하고 안 하고는 신이 선택해서 너한테 업으로 줘야만 무업을 줘야만 무당을 할 수 있지만 신을 모르고는 살 수가 없다. 근데 네가 이때까지 살아보려고 굿도 해보고 살아보려고 네 나름 해봤어도 양씨가정 조상도 한번 안 받아보고 양씨가정 신명이 너의 아들과 딸을 점주해 있는 삼신 할머니도 모르는데 네가 굿덕을 보겠어? 어느 누가 출가 외인인데 엄마도 그럼 박씨만 위하고 살면 되겠네. 아니 엄마 차씨만 위하고 살면 되겠네. 박씨가 왜 이래 다 차씨한테 징징대노. 신은 경우고 조상도 경우다. 사람도 살면서 경우가 있어야 어디 가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다. 해주는 무당이나 굿받는 너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신만 고치고 신이 와서 네 보고 뭘 하자는데. 아픈 건 신 탓이야? 그럼 귀신 탓이야? 네 의지도 없고 네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고 신가문이 있다 신을 눌리자 엄한 얘기를 다 들었으면 도대체 그 신은 네한테 뭐하러 왔는지 한 번쯤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도마스터에 신병 테스트는 왜 했는데? 살려고 했었어. 아니 그래 살려고 했는데 테스트 나가서 뭘 얻으려고 뭘 알고 싶어서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를 니한테 살면서 안 줬어? 뭐가 맞는데? 방울들 흔들면 다 무당이야? 신이야? 남들이 다 맞다 하면 뭐하노? 네가 인정을 못하는데 신의 소리가 귀에 들려? 신은 네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 그래서 신을 테스트했다 뭘 얻었 너? 뭘 얻었어? 그냥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 같아. 병만 얻어왔네. 그러니 무지한 게 인간이라 니도 너무 모르고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다. 니가 진정으로 알려고 하고 니가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어떻게라도 살려고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니를 아프게 하겠나? 뭔가를 그렇게 확인하고 싶노? 신을 보고 싶나? 안 보여주더나? 네 예감이나 네 직감이나 네가 뜬금없이 생각도 못한 말을 했을 때 주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나? 일어났어. 그래 일어나게끔 도와주고 네 말이 그때 당신은 사람들이 못 믿어도 지나고 나면 다 네 말이 맞는 걸로 알고 네도 알고 있는 일인데 신을 어떻게 해야 네가 알 수 있어 그럼? 그지? 그러니까 니도 어디서 갔다는 얘기다. 네 몸이 반응이 오고 방울 소리 들으며 뭔지 모르게 무서우면서도 좋고 갖고 싶고 본능은 움직인다. 근데 그렇게 하자는 신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하자시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 신이 맞나 안 맞나 제자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네가 왜 판단을 하노? 네가 왜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인연들만 만나는 거야. 그래 이 신은 노하신다. 화가 난다. 이곳을 하자니 어리석은 너를 데리고 살려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먹고 산다는 핑계로 너도만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고 니도 모르겠다 하고 사람같이 살고 살게 해주려고 신은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지키려고 하고 꿈으로 선물 주고 자몽 주고 예감 직감으로 인덕 없는 너고 명 없는 너희들한테 그래도 노력하는 만큼 밥이라도 먹고 살아라고 신은 끊임없이 너희들 곁에서 자꾸 주는데 너는 엉뚱한 데 도망만 다닌다. 안 보인다는 이유로 모른다는 이유로 모르는 것도 죄다. 아프게 해도 몰라. 그러니 오늘은 몰랐으면 깨우쳐라. 네가 아무리 제자라 해도 네 노력 없이는
신을 알 수도 없고 이게 신말인지 네 인간말인지 누구나 다 헷갈린다. 그게 경우에 맞으면 맞는 거고 경우에 어긋나면 아닌 거야. 네가 사는 게 지금 경우에 맞아? 그럼 잘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니한테 고력도 줘보고 고통도 줘보고 인간으로 풍화바람도 주고 금전의 바람도 주고 자식으로도 바람을 준다. 안 되면 되게끔 노력을 제작 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에 되는 게 없다. 거둬 주고 부정한 기운을 물리고 좋은 기운으로 양식가정 박시명당을 판단 낼 때 제자도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신이 오는 말도 어떻게 바르게 사는지 건강하게 살아서 저 애들 잘 키울지 네가 똑바로 못 사는데 신도 소용없고 네가 엄마로서 자식을 똑바로 못 키우며 영적 기운에 다 노출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신도 네한테 줄 일이 만무하다. 알았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연 짓고 식량 지어 신불산이 명산이라 장부당의 터를 빌려서 우리 장부 대신 동참하고 윤씨제자 불림 신명에 다 신장의 원력으로 장부님의 술법으로 이가생명당 천부정 만부정 걷어내요. 신이 오시기 전에 어떤 부정이 이렇게 걸려서 네가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아이한테까지 저렇게 고력을 주시는지 차례차례 한번 밝혀봅시다. 어? 대답해라, 은주야. 잘못했습니다. 아, 잘못한 게 대답을 해라. 신이 궁금해 죽겠다. 내가 니를 이렇게 감싸서 빙글빙글 돌리니 자, 이거는 상문고 이거는 영상고 자, 이 중에 목을 메고 갔다 그래, 사촌이시 형제자 제일 앞을 쓰고 친구자 사고로 갔다 구살로 피투성이 되고 많이 시행이 돼서 니한테 제일 많이 와있다. 그 뒤에 부친열에 일신으로 아파서 아야지 하면서 그래도 새끼 한번 지켜보자. 아버지 니한테 제일 많이 와있고 그래 친정에 신부단지 모셨던 너가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같이 손잡고 다 한번 해보자. 신도 궁금하고 하고 싶고 이제 그래서 목을 메고 가니 그냥 목을 탁 걸어놓고 숨 못 쉬게 어떤 숨이 안 쉬어진다. 꽉 막혀가지고 숨이 멎을 것 같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머리 빙글빙글 돌린다. 머리채를 잡고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뭔가 서서 움직이려 하면 머리를 흔들어 제끼고 돌려버리니 자빠지고 신 궁금하잖아. 응? 그래서 네가 신 궁금하니까 나 그래 나라 장군 국사 장군 하고 싶다. 내가 나라에 몸 바치고 그지? 내가 나라 장부, 국사 장부, 나라를 지키는 신이지. 용신에서 안 그렇습니까? 신이 궁금해 죽는데 박하면 신이다. 박하면 신 때문이다. 안 그래?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그래 내가 왔다. 내가 네 사촌 오빠다. 하자. 신. 내가 장부들 갈게. 응? 왜 아닌데? 그만 아픈 건 네 사정이고 나도 살고 싶다. 그럼 나도 살려둬. 나도 살려둬. 이모가 왜 숨어대나?
네. 어? 네. 우리 야가 스무 나도 좀 살려줬어. 어? 나도 응? 맨날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사회생활 하기 힘들었고. 맞아, 맞다. 좀 대답을 좀 해줬어. 어. 어쨌든 되거나. 그래서 그래, 사람을 참 살아보려고. 근데 진짜 가기 싫었다. 어? 진짜 가기 싫었다고. 근데 다 내보고 인간한 대 생각하고. 어? 내가 죽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노. 죽을 것 같다고. 그래, 우리 어머니도 몰라주고. 우리 어머니도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말 안 들었지. 몰랐어요. 어? 난 네가 제일 죽고 나니 그래도 내 마음 나눠주는 거 니밖에 없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니하고 그래도 제일 소통되고. 그래서 내가 맘내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신인가 뭔가 테스트인가. 근데 내가 쑥 들어갔지. 장군이라고 신 받아야 된다고. 내가 하려고. 뭐 필요하나 내가 하려고. 나 아는 게 없지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앞에 누워서 머리 어지럽게 하고 목 조이고 숨 못 쉬게 하고 꽉한 내가 내한테 때리니까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너한테 장군이라도 해볼까? 내 못다 살아 너를 한번 풀어볼까? 네가 신이라고 모든 경우는 신인가 아닌가? 네가 생각 다 하대. 그래서 나도 신이 됐지. 이렇게 하면 부모가 알아줄까? 저렇게 하면 알아줄까? 하다가 나도 그래 죽을 줄 몰랐다. 사람 살아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노?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알아달라고. 내가 그냥 한번 쉬어 해본 것 뿐인데. 눈도 시커먼 손길이고 눈도니까 저승길이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 마음 맺혀서 부모한테 찾아가도 모르고 현재를 찾아가고 내가 집으로 찾아와서 그래도 내 손은 나한테 다시 밥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상문 때가 상문 벌이 다 안 밝혀진대. 이걸 다시 모신 것 같아 이모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근데 또 어머니가 안 편하니까 이 칠승의 고에 매여 있는 데다가 이걸 안 풀고 단지만 모셔오다 보니까 같이 다 엮여서 빌었던 할매들이 줄줄이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 봐도 덕이 없고 엄마가 이걸 보고도 공을 들여야 될 생각이 안 들고 모시라 해 모시긴 했으나 여기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멍청해지고 감각이 자꾸 떨어지고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애미야 오늘 이거 우리가 다 묶여있는 가고 손녀야
잘 해라. 네. 잘 해라. 하늘에 간다. 하늘에 힘이 없다. 이래 조상들이 다 힘이 없는데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우리가 닦고 가는 게 너를 도와주는 거고 오늘 이 하지 말고 공덕을 드리고 살아라 그냥. 알았냐. 아이고 일단 갑니다. 짧게라도 묵히라도 지어놓으니 이렇게 동서남북 길 문 열어. 예. 네가만 잘 따라온다면 막힌 문 열어서 도와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이만큼 상관실에 찾아. 우선 잘 풀어주시고 잘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저 이제 저희 집안 식구들 엄마 이제 편안하게끔 너무 잘 풀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애들도 챙기고 저희 식구들도 챙기고 그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령님들 찾아주려고 저도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또 저하고 싸움이라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한들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해서 저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잘 이겨내면 할 것이고 잘 여기서 잘 못 이겨내면 이제 앞으로 다시는 내가 이 신을 받는다 소리는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사례는 어떤 사례죠? 이제 몸이 아픈 게 신을 안 받아서 그런 건지 제자가 자기가 분명한지 그런 게 알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례자는 제자가 맞습니다. 무당을 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거죠. 힘들어서 왔잖아. 진짜 기댈 데 없으니까 찾아왔는데 혼도 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네가 산다도 일러주고 싶고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크죠. 너 이렇게 안 살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 속에 갇혀서 그게 세상이 전부라고 하고 사는지 그게 답답하니까 좀 빨리 꺼내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요.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제자는 분명한데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기가 제자인지를 알면서도 무거웠던 세월이 많다 보니까 인간적인 삶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핑계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이게 1순위였으면 좋겠고 모든 게 내가 기도를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1번으로 치고 좀 해냈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용기 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